네, 오랜만에 제가 살고 있는 홍콩 시내, 홍콩 시골에서 지금 시내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는 동생이 뭐 홍콩섬 청안 쪽에서 무슨 뭐 살사 댄스 하는 데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한번 너무 집에만 있었더니 머리가 썩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나왔고요. 오늘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되게 습해가지고 지금 제가 일부러 가방을 지금 앞으로 메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미 등장은 다 젖어가지고 조금 다니기에는 그렇게 쾌적한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옆에 아파트 단지 옆에 얼마 전에 공원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덜 휑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여기 홍콩섬 형안역에 왔습니다. 확실히 홍콩은 홍콩섬 쪽이 좀 더 앤틱하고 조금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팔대도 없는 홍콩에 있는 여기 쌀쌀하군이 왔고요. 안에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밖에서 화장실 앞에서 지금 잠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쌀쌀 레슨을 끝내고 지금 이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댄스에 재능이 없는지 오늘 알았고요. 지금 여기 형안에 있는 그 쌀쌀 댄스 레슨을 받고 여기 소호 쪽에 진짜 맛있는 곱창이 토핑으로 들어간 마카오 부직집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오늘 저를 이제 홍콩에서 이 살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오늘 처음 뵀는데 여기 미들랩의 에스컬레이터 진짜 100년 만에 오고요. 여기가 원래는 또 가이드 일할 때 처음 내려가지고 일정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아무튼 빨리 홍콩 시위랑 그 우한폐렴 없어져가지고 홍콩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콩의 소호 모습입니다. 아무튼 뭐 혹시 코로나19 끝나면은 만용콩 와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카오 식당 위치는요. 자, 여기 되게 아주 조금 빈티지한 느낌의 집인데 여기입니다. 되게 신기하다. 이 정도면 되게 신기한 거야. 가리켜주잖아. 아, 보자. 이거 핑크야. 아, 핑크. 오케이. 내가 그럼 다 이어 놓을 사이. 나중인 줄 알았는데. 아, 네네. 네. 네. 회사가 너 진짜 대단하다. 이거 하나야. 토핑 고르는 건데 저는 돼지 곱창을 되게 좋아해서 22번 네, 이거를 저는 두 개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상추 하나 시킬 거고 그리고 면은 저는 마이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이신 그리고 통이라고 하면은 국물이 있는 이렇게 이런 국수를 줍니다. 저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추 있고 그다음에 되게 실한 여기 곱창이 있습니다. 안 눌러서. 냄새가 한 개도 안 나. 곱창 냄새.